뮤지컬 미스데디의 작가 정다희, 작곡가 김희은입니다. 뮤지컬 미스데디의 미스에는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. 여성을 나타내는 미스, 잃어버리다의 미스, 그리워하다의 미스,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. 작품의 제목처럼 여성이지만 아빠여야 하는 운명을 가진 락스타 버드와 아빠를 잃어버려서 평생 동안 그리워하는 소년 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. 이 두 캐릭터가 오렌지 농장을 배경으로 함께 가족을 완성해 나가는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. 네, 저희 주인공이 이제 세계적인 락스타 버드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락스타를 표현하기 위한 음악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. 우리가 이제 예전에 어른들이 선배 세대들이 즐겨 들었던 음악들 포함해서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음악들까지 해서 좀 많은 공부가 필요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락스타라는 그 배경에 대해서 이제 관객들을 설득하기 위한 작업들을 계속 해나가는 중이고요.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소년 준이라는 친구도 이제 음악을 하는데 이제 막 시작하는 이제 파릇파릇한 또 푸릇푸릇한 그 소년의 음악을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. 일반적인 또 이제 락 뮤지컬들과 또 다른 어떤 색깔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려고 하고요.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관객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또 락 밴드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. 가장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이야기,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관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잘 전달될 수 있게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. 글로컬 시즌5를 통해서 김희은 작곡가님과 함께 좋은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. 더 완성도 있는 작품으로 디벨롭 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더 많은 대중분들께 빨리 작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